방포방입니다. 안녕하세요, 방포방입니다. 여러분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모두에게 소문내고 멤버십 가입은 여러분들이 방포방을 도와주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. 그래서 저희 방포방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의 잠도 깨워드리고, 아니 먼저 일어나실라나? 아니 아무튼 방포방은 그때 안 일어나니까 여러분의 골프에 대한 생각도 깨워주는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. 오늘 제목에서 보니까 아하 이거 뭐 웨지 감각 바로 찾는 방법, 감각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. 저희가 그 라운드를 할 때 롱게임에 대한 감각, 롱게임은 뭐냐면 뭐 드라이버라든지 뭐 우드라든지 아이언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내가 풀스윙을 다 해서 때리는 이 스윙을 할 수 있는 거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샌드웨지로도 쫙 치면 이걸 롱게임이라고 해요. 무조건 뭐 그냥 긴 채로만 치는 게 롱게임이 아니라 풀스윙을 하면서 플레이라는 걸 이제 롱게임이라고 하고, 그 다음에 쇼게임은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는 걸 이제 쇼게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, 쇼게임은요 라운드를 안 하고 연습을 안 하잖아요. 완전 감각이 상실돼요.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 확 멀리 던지는 거는 그냥 세게 던지면 되는데, 여기서 천천히 요 정도 이렇게 떨구는 이런 건 그때그때 연습을 안 해놓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 어프로치 감각을 쉽게 살리는 방법, 이렇게 해서 제가 제목을 달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저는 그래요, 뭐 여기 지금 방법방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초보 골퍼도 있고 중급도 있고 상급 골퍼도 있고 이제 그렇죠. 그런데 공통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은 뭐냐면, 일단 뭐 초보 골퍼들은 롱게임부터 이제 힘들겠지만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힘들 수 있는 건 그린 주변에서의 어프로치예요. 그린 주변에서 벙커샷일 수도 있고, 그러한 쇼게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. 이 감각을 살리는 부분은 할 때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막 뒤땅치고 이런 것보다는 보통 우리가 짧은 공을 던질 때 이렇게 하죠. 이렇게 파도 할 때 우리가 상대한테 1, 2, 3, 4, 5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던지나요? 아니면 이렇게 던져주고 이렇게 던져주나요? 감각이 있죠? 그러한 감각이 늘 살아있어야 돼요, 쇼게임에서는.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공이 그 타겟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 하나 갖다 놓고 요 정도의 이제 거리를, 저는 몇 미터인지 잘 모르겠어요. 대략 뭐 한 3미터 정도면 되겠지만,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연습장을 가시잖아요? 그러면 그 전체적인 가방을 다 들고 가서 연습을 하지 말고 딱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연습을 많이 하는 웨지 하나만 들고 가세요. 그러면 그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딱 1시간에서 2시간만 그날만 투자를 하면 쇼게임 감각이 최소한 막 띄우고 굴리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아 어느 정도 치면 저기를 날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요 진짜 프로들은, 꾼들은 어떻게 하냐면, 이게 제가 그 필드 레슨 나가보면 요 10m인데 요거 찍고 있대. 깃대에다가 10m 막 눈 튀어나오겠어. 그냥 깃대 달라와가지고 그냥 바로 망원경처럼, 그쵸?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보통 꾼들은 딱 보면 몇 미터라는 계산이 아니라 아 요 정도면 받겠구나, 우리가 공 던지듯이 그렇게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럼 이것도 지금 3m니까 3m면 이 정도, 3m면 이 정도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연습을 하는데, 우리 그 제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알려드리지만 그냥 툭 떨구는 어프로치 아니면 앞으로 쭉 가져가는 오른손이나 왼손형 어프로치는 나중에 이제 알려드리겠지만,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프로치 방식으로 해서 딱 보고 거의 3m 이내, 저는 가장 제가 추천하는 건 뭐냐면 이 거리예요.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리는 1m 좀 수냐? 이 정도.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한 1m 정도 되는 거리를 계속 여러분의 어프로치로 쳐보는 거예요. 이렇게 계속 하면서 둘 계속 여러분들이 쳐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공을 맞춘다고 지금 생각을 안 하는데, 저 맞추면 또 기준이 없어지니까 그 옆으로 쳐봅니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해갖고 이 터치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짧은 거. 그러면 여러분들 연습장 가면 그 앞에 그냥 공이 잔뜩 모이는 거예요. 뭐 위에서 하면야 계속 밑으로 떨어지겠지만 1층에서 연습을 한다면 그 앞에 공이 다 모이겠죠. 자, 그래서 또 가고 여기서 짧은 거로 탁 계속 터치를 하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왼손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오른손형은 들어서 팡 놔가지고 이렇게 가는 형도, 뭐 이건 여러분들의 스톡 스타일에 따라 다른 거니까 계속 짧은 거를 가는 겁니다. 그러면 불과 1, 2m에 되는 거리를 이렇게 컨트롤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공의 터치에 대해서는요 가지고 놉니다. 또 짧은 걸 계속 하는 거예요. 계속. 그럼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그 몸의 리듬에 따라서 요 짧은 걸 하는데도, 저 보세요, 하체 앞에서 보면 완전 짧은 거 하는데 하시죠? 어때요? 하체 움직임이 싹 움직이죠? 이게 제 스타일인 거예요. 그럼 아니면 나는 둘, 셋 돌려 하는 사람들도 있죠. 그럼 둘, 셋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. 그럼 이 짧은 거를 딱 계속 연습을 해야 돼. 어프로치 못하는 분들은 이거 진짜 하나도 안 해요.
어프로치 하나 못하는 분들은 맨날 설거지만 한다고 그래요. 그 설거지가 뭐야? 그 밥 다 먹는 걸 갖다가 이렇게 롱게임 하고 한 80분이면 나머지 10분만 힘 다 빠졌으니까 그때 연습하고 가. 감각 완전 떨어지는 거예요. 제가 추천하는 건 뭐냐면 뭐 연습장에서 하는 방법을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 처음에 하는 걸 추천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한 1, 2m 정도는 이제 커버가 되잖아요. 그럼 저기 3m 정도. 3m 정도를 좀 크게 해서 여기 가요. 저 뒤쪽으로. 또 3m 정도 약간 가서 쭉 가서 굴러서 그쯤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. 근데 이런 게 3m라고 생각을 하면 또 안 돼. 그냥 저기 보이면 여기에서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. 뭐 맞을 뻔했어, 맞을 뻔했어. 이런 식으로 감각적으로 던지는 그런 느낌적으로 가는 거예요. 뭐가 달라요? 공을 던질 때는 손으로 던지지만 골프는 이 클럽이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정말 골퍼라면 이 도구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내가 굴려서 저기까지 보내겠다라고 생각하는 어프로치를 갈 거냐 아니면 저기까지 바로 날릴 거냐라는 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. 그런 감각이 생긴다니까요.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?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던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던지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. 던지는 방식이 여러 가지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해서 던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러한 그 던지는 스킬에 따라서 이건 손으로 던지는 거지만 이 웨지가 손이 돼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굴려서 갈 거야 한다고 하면 그냥 아래에서 이렇게 땅 굴리기로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해서 굴리는 쭉 굴리는 형식으로 보내게 되고 또 띄워서 보낼 거 에따 받아라 높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쳐서 보내는 이런 식의 방식이 되는 거죠. 더 높게 하면 에이씨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좀 띄우는 건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. 뭐 뒷땅도 칠 수 있고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게 짧은 걸 갖다가 5m, 10m 남짓 그러면 나중에 20m, 3m, 30m 하잖아요. 그래서 다 보고 이렇게 던지거나 이렇게 던지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본대로 보내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쫙 해서 여러분들이 쭉쭉 보내줄 수가 있어요. 아셨죠? 그래서 어프로치에 대한 방식, 그러니까 방법방 뭐 전체적으로 나중에 어프로치 잘하는 셋업 방법 뭐 이제 그런 것도 알려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방법방을 쭉 하는 건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만약 연습장 가시는 방법은 연습장 가시는 방법이래. 연습장 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짧게 해서 탁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고 아니면 그 전체 쭉 몸이 좀 풀렸다 싶으면 쭉쭉 쳐서 정말 던져주는 이런 느낌으로 꼭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고요. 선수들이 가장 안 바꾸면서 많이 바꾸는 클럽이 웨지입니다. 가장 안 바꾸면서 바꾸는 클럽이 웨지예요. 이해가 되세요? 웨지 종류가 딱 결정이 되면 그 모델과 그 스윙 웨이트를 그대로 유지해요. 하지만 굉장히 그루브가 빨리 닳아버리기 때문에 이 교체를 많이 하죠.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클럽이 웨지예요. 연습을 할 때. 그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. 아셨죠? 오늘은 방구방이 정말 어프로치 감각 바로 살리는 방법. 연습장 갈 때 이 가방 안 들고 다녀도 돼요. 이거 하나만 딱 들고 가도 돼요. 그렇게 해서 감각을 살려보시기 바랍니다. 뭐 방법방이 들을 수 있는 그 레슨 뭐 천지빛깔이죠.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다. 그 경상도 표현 같은데 그쵸? 여러분들 궁금한 점은 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방법을 바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방법방이었습니다.